아까는 남자 생식기 관상을 봤는데, 제가 기대하는 여자의 생식기 관상. 왜 기대하는 거야? 궁금해. 자, 여자 생식기. 우선은 위치. 자, 위치가 항문과 가까울수록 동물적이고 육감적이다. 허나 굉장히 음란하고 문란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사장님? 네? 있어? 무조건입니다, 저는. 그리고 반대로 항문과 생식기의 위치가 멀면은 길한 상이에요. 길하다는 건다 알지. 길흉화복 중에 그 길. 좋은 관상이다. 그렇지. 좋은 관상이다. 근데 이게 생식기가 항문과 멀수록 육감적이고 동물적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그냥 내 생각이야. 이거 나 되게 느낌이 좋다는 거거든. 아, 그런 가까울수록 아닌가? 응? 가까운 거. 그러니까 항문의 위치와 생식기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동물적이고 육감적인데, 그럼 느낌이 좋다는 얘기야. 나도 남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잘못 빠져서 허덕허덕 되면은 폐가망신하는 거야. 있으셔? 확실히 없습니다. 얘기해봐. 오케이. 그리고 자, 이제 털. 여자 털. 털이기. 털이기. 자, 음모가 밀림 수준 경우. 막 무성해. 네. 거기 코끼리도 살고, 기린도 살고, 사자도 살것 같아. 그 정도로 무성해. 자, 이런 분들. 그리고 철 수세미처럼 이게 털의 결도 중요해. 빳빳하고 너무 빼곡히 무성하면은 음탕할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거, 집 안에 체면을 깎아먹을 수가 있어. 방법이 뭐냐? 나 이거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브라질리언? 아, 노! 린스를 해! 린스. 린스를 해! 빳빳하면 안 좋대잖아. 그 모질은 바꿀 수가 있잖아? 린스를 해. 그리고 털 모에 가장 좋은 관상은 수달 아시지? 수달. 왜? 수달처럼 수달이 털이 착 붙어 있어. 윤기가 나. 뭔가 내 살에 음모가 착 붙어 있고 윤기가 나는 거. 그거는 기란 관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좋다. 그렇지. 털을, 아니, 나 이거 이제 공부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적다가 바지 내릴 뻔했어. 확인해 보려고? 난 분명히 이거 아마 보거든. 이 영상 보시면 다 내리실 것 같아. 그러니까 치마를 올리든 바지를 내리든 분명히 확인하실 거야, 진짜. 확인 한번 잘해보셔. 이게 린스 칠을 하셔, 그럼?